안녕하세요. 자, 오늘 78페이지죠? 78페이지 펴보시면 의사 표시가 나오죠. 일단 우리가 저번 주부터 계속하고 있는 내용인데, 의사 표시는 뭐냐면 의사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의사 표시고, 요 의사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러냐면 효과 의사라고 하고요. 요 표시를 다른 말로 하면 표시행위라고 합니다. 따라서 의사 표시는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의사와 표시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좌측 하단에 보시면 1번 효과 의사, 의사적 요소.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표시행위에서 행위적 요소 나와 있는데, 일단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우측에 2번 해가지고 표시행위 방식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말로 하든 문서라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요 의사 표시가 실제로는 명시적 의사 표시와 뭐로 나뉘냐면 묵시적 의사 표시로 나눈다는 얘기고요. 항상 이것과 구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침묵은 의사 표시가 원칙적으로 아니라는 거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침묵,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뭐가 아니죠?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묵시적 의사표시는 뭐냐? 요 문제거든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집 살래? 이렇게 물어봤더니 응, 내가 살게 라고 얘기했다면 요거는 뭐겠어요? 명시적 의사표시겠죠? 근데 사겠다는 말은 안 했는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 고개를 끄덕이는 것도 뭐가 되냐면 사겠다는 뜻이 되는데, 이게 결국 뭐냐면 묵시적 의사표시예요. 그래서 묵시적 의사표시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시로 볼수 있는 행위가 존재하는 것이 뭐냐면 묵시적 의사표시인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겠죠. 우리 집 살래라고 물어봤더니 사겠다는 말은 안 했는데 다음날 보니까 계약금을 입금했어요. 그러면 계약금을 입금하는 그 행위는 결국 뭐죠? 사겠다는 뜻이잖아요. 이런 게 뭐예요? 묵시적 의사표시예요. 근데 우리 집 살래 그랬더니 눈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암소리도 안 하고 어떤 행위도 안 했다면 그거 우리가 침묵이고 뭐가 아닌 거죠? 의사표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념적으로 묵시적 의사표시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시로 볼수 있는 행위가 존재해야 묵시적 의사표시다.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것은 침묵으로서 원칙적으로 뭐가 아닙니까? 의사표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민법상 모든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수 있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사겠다고 말하는 것보다 계약금을 입금하는 것이 더욱더 뭐예요? 명확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도 할수 있고요. 만약에 묵시적으로 이러한 의사표시는 하지 못한다 그러면 무조건 다 뭐가 되죠? X가 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80페이지 의사표시에 관한 이론이 나와요.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의사와 표시는 일치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불일치됐을 때 무엇을 가지고 효과를 결정해야 되느냐. 만약 이것이 불일치됐을 때 표시행위를 가지고 효과를 결정한다면, 이걸 우리가 표시주의라고 하고요. 만약 이것이 불일치됐을 때 의사, 효과 의사를 가지고 효과를 결정한다.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의사주의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것이 떠올라야 돼요. 표시주의는 결국은 규범적 해석과 통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의사주의는 무엇과 통합니까? 자연적 해석과 통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자, 우리 저번 주에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고 자연적 해석이 예외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민법은 표시주의와 의사주의가, 표시주의와 의사주의가 모두 있으니까 뭐냐면 절충주의긴 한데, 뭐가 원칙이냐면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고 표시주의가 원칙이니까 결국은 표시주의에 치우친 기원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다.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고 무엇이요? 자연적 해석이 예외다. 요거 저번 주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되새김질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뭐가 아닙니까? 의사표시가 아닌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논점입니다. 묵시적 의사표시가 되려면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의사표시의 불일치에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나와요. 자, 일단 개념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고요. 불일치됐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해요. 예를 들면 속으로는 의사는 10원짜리 하나 줄 마음이 없으면서 말로는 내가 너한테 1억 줄까 알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뭐냐면 거짓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진이가 아니라는 말은, 진짜가 아니라는 말은 뭐죠? 거짓이란 얘기를. 그래서 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거짓 의사표시를 말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뭘 공부하는 거냐면 우리가 살면서 거짓말을 했을 때 어떻게 효과가 발생하느냐. 우리는 지금 뭘 공부하는 거죠? 거짓말에 관한 효과를 공부하고 있는 거고요. 자, 거짓말의 효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자, 왜냐하면 보세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되면 원칙이 무슨 해석이죠? 규범적 해석이니까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1억 원을 줘야 돼요. 원칙이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다만 항상 규범적 해석을 하는 것은 아니고 예외적으로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는데, 언제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냐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경우에 무슨 해석을 하죠? 자연적 해석을 하니까 속 마음대로 줄 필요가 없다. 이때는 뭐죠?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제가 왜 저번 주에 법률행위 해석을 설명드리면서 굉장히 자세히 했거든요. 막 자세히 하면서 굉장히 뭐하다고요? 중요하다고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민법 조문이라는 것은 그냥 입법자가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법률 이론에 따라서 민법 조문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법률행위 해석의 이론에 따라서 107조, 108조, 109조 하는 법조문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규범적 해석이다, 자연적 해석이다가는 정확한 이해를 하게 되면 107조부터 한 4~5개 조항은 굳이 안 외워도 그냥 내용이 팍팍팍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법률행위 해석은 민법의 기초로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되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는 경우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하냐면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 하나 추가가 돼요. 법조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07조입니다. 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원칙적으로 뭐죠? 유효하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2항.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하죠?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열심히 설명드리고, 요건은 1번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요. 2번 의사표시가 불일치해야 되고요. 3번 불일치됐으면 스스로 알면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왜 거짓말을 하게 됐는지 이유나 동기는 뭐하지 않죠? 묻지 않습니다. 자, 넘겨보시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 판례가 나와요. 일단 진현이 의사표시는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뭐냐면 판례를 좀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사례를 좀 분석할 줄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 진현이 의사표시는 판례와 사례를 좀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사립여대 교수였어요. 우리 판례인데.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여학생을,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라는 게 문제가 돼가지고 학생들이 데모하고 난리가 났어요. 변태 교수 물러가나. 그래서 재단 입장에서는 이런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 여대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재단 이사장이 을이 나서가지고 갑에게 웬만하면 관두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갑이 자신은 성추행을 안 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근데 을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 네가 성추행했고 안 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면 우리 대학 큰일 난다. 그래서 네가 했든 안 했든 간에 사직서를 제출을 하고 사직을 하면 애들이 데모 중단하고 조용해질 것이고 조용해지면 우리가 기회를 봐서 너를 복직시켜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상대로 사직서를 제출하니까 조용해졌는데 재단 측에서 갑을 뭐 하지 않고 있냐면 복직을 안 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갑이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자, 결론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 갑의 주장이에요. 자, 보세요. 갑은 이런 주장을 해요. 자신은 사직할 마음이 없는데 사직서를 냈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불일치됐고요. 자신도 알면서 했다는 거죠. 무슨 말이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란 얘기고. 근데 재단 측에서 시켰으니까 상대방은 뭘? 악인 거죠. 그죠? 따라서 악이면 무효니까 자기의 사직서 제출 행위는 무효이기 때문에 자신을 복직시켜달라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우리 법원은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교재 판례 읽어볼게요. 핵심 판례입니다. 읽어볼게요. 비진이 의사표시에서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여기 매년 질문이 나와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까지 끊어볼게요. 자, 이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질문에 잘 나오고 잘 틀리시는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갑의 주장처럼 진정으로 관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체를 놓고 이 사람이 관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요 사직서를 내는 특정한 의사표시를 범위를 좁혀서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체를 놓고 보면 갑의 말이 맞긴 맞아요. 근데 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이 특정의 의사표시만을 놓고 보면 갑은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 조용해질 때까지 사직할 마음으로 뭘 낸 거죠? 사직서를 낸 거잖아요. 그 말은 의사와 표시가 뭐가 되어 있어요? 합치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의 행위는 아예 뭐가 아닌 거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았든 몰랐든 따질 필요 없이 항상 뭐라는 얘기죠? 유효라는 거죠. 다시 한 번요. 중요합니다. 자, 전체를 놓고 진정으로 관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사직서를 내는 그 행위로 좁혀서 따져봐야 되므로 이 사람은 진정으로 관둘 마음이 없다 하더라도 사직서를 낼 때는 조용해질 때까지 사직서를 낼 마음으로 사직서를 낸 거니까 의사표시가 뭐가 됐어요? 합치됐으니까 뭐가 아닌 거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닌 거예요.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길을 가는데 누가요? 몽둥이 들고 아저씨 3만 원만 줘 그런단 말이죠. 그 말은 안 주면 저를 좁히겠다는 뜻인가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두드려 맞을까 무서워서 3만을 줬어요. 이게 진이 아닌 이상한 표시냐. 이것도 만약에 전체를 놓고 보면 진정으로 줄 마음이 없었으니까 뭐가 될 수 있어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 될 수가 있는데 3만원을 주는 그 행위로 범위를 좁혀서 생각해보면 무서웠든 어떻든 간에 3만원을 줄 마음으로 뭘 준 거예요? 3만원을 준 거니까 의사표시가 합치됐으니까 뭐는 아닌 거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 것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비진이 의사표시에서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라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이해되시죠?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제사를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원고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원고가 강박에 의해서나마 자신은 이 사건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란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사가 결여된 것이랄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뭐가 아니란 얘기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란 얘기고 이유는 전체를 놓고 진정으로 줄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3만 원을 주는 그 행위로 좁혀서 따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판례를 이해해야 뭐가 이해가 되는 거냐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이해되는 거고 이것과 관련돼서 판례들이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으니까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밑에 이제 그림도 나와 있는데 자 두 번째 판례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A라는 사립학교가 있었는데 사립학교가 K로부터 은행으로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 한도가 다 차가지고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예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사립학교법에 제한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가 학교 건물이나 운동장을 담보로 돈을 이빠에 빌리면 나중에 못 갚아서 경매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학기 중에 길거리에 나앉잖아요. 그럼 이거는 돈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학교 건물이나 운동장 같은 학교 기본 재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엄격하게 뭐하고 있냐면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출 금액이 다 차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립학교가 갑이라는 교직원 선생님들을 내세우게 돼요. 그래서 이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 선생님들이 자기 이름으로 은행에다 뭘 하냐면 대출을 신청하게 됐고요. 이 대출금은 어디로 갔냐면 학교로 갔어요. 그리고 그동안 원금과 이자를 학교가 내고 있었는데 학교가 없어졌어요. 그러는 바람에 은행은 이 갑 등 교직원들에게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뭐 하게 되냐면 소송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갑의 주장이에요. 자, 이런 주장하는 거죠. 자신들은 대출을 받을 마음이 없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출을 신청했으니까 의사표시가 뭐가 됐어요? 불일치됐고 자신들도 알면서 했으니까 뭐란 얘기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데 문제 은행의 태도가 대출금을 갑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학교에 줬다면 은행도 그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이러한 대출 신청 행위는 무효다라고 교직원들이 뭐 하게 되냐면 주장하게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도 진정으로 대출을 신청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대출을 신청하는 요 행위로 범위를 좁혀서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갑이 속으로 누구를 위하든 간에 그거는 고려하지 않고 대출을 신청할 마음으로 대출을 신청했으니까 의사표시가 뭐가 됐어요? 합치되어 있으므로 뭐가 아닌 거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판례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알았더라도 뭐가 아니에요? 무효가 아니니까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뭐하고 있어요? 판시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 우측에 또 이제 판례가 나오죠. 판례 이 세 가지를 좀 꼭 공부하셔야 돼요. 자, 우측에 판례는 어떤 문제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근로지 기준법에 따른다면 근로자가 1년간 근속을 하면 반드시 퇴직금을 주게 돼 있어요. 뭐 정규직이든 비정규직 그거는 따지질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꼼수가 이루어져요. 실제로 벌어지게 되는데 지금 근로자들이 몇 년을 넘으면 안 돼요? 1년을 넘으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11개월 한 20일쯤 되면 회사에서 뭐죠? 사직서를 내라는 거죠. 몇 년을 넘으면 안 돼요? 1년을 넘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근로자들이 뭐죠? 사직서를 냈고요. 다음날 정상 출근해서 뭐죠? 근무하고 또 1년 되기 직전에 사직서를 내고 다음날 정상 출근하고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문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근데 이거는 보시면 자, 이 사람들은 명백히 의사와 표시가 뭐가 돼 있어요? 불일치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오늘 내가 사직서를 내지만 당장 내일 뭐예요? 출근하잖아요. 만약에 요것처럼 조용해질 때까지 관둘 마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거는 관둘 마음이 없는데 사직서를 낸 것이니까 의사표시가 불일치됐고 근로자들도 알면서 했으니까 이거는 뭐가 맞아요? 진야 의사표시가 맞습니다. 근데 누가 시켰냐면 회사에서 시켰거든요. 따라서 상대방이 악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인 거예요. 그러면 이 근로자들은 사직하지 않고 쭉 뭐 한 거죠? 근속을 한 것이니까 회사는 이 근로자들에게 뭘 줘야 돼요? 퇴직금을 줘야 된다라고 뭐 하고 있죠? 판시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판례 한번 읽어볼게요. 오른쪽 박스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 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 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가 그 퇴직 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 제출은 근로자는 그러니까 퇴직을 할 의사 없이 퇴직을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뭐가 되죠? 비진의 의사 표시에 해당하고 재입사를 전제로 사회권을 사직원을 제출한 회사 또한 그와 같은 진의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보니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사직원 제출과 퇴직 처리에 따른 퇴직 요건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은 사직서 제출 행위가 뭐죠? 무효니까 퇴직한 바가 없으니까 뭘 줘야 된다는 얘기죠?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아주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 세 가지는 꼭 좀 기억해 두시고 핵심이 뭐죠? 진이 아닌 의사표의 진이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라 특정된 행위와 관련된 진이라는 말을 좀 반드시 좀 이해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효과는 이제 뭘 가지고 정리하냐면 사례 가지고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사례. 자, 이런 사례가 출제가 됩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요. 을에게 증여하겠다고 하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요 증여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 비진이 표시였어요. 자, 그러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뭐예요? 유효하니까 을은 원칙적으로 뭘 갖게 되냐면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다만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니고 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으면 무효니까 이때 을은 뭘 갖지 못하는 거죠? 소유권을 갖지 못하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예외에 따라서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알아도 무효고 또는 알 수 있어도 무효니까 결국 원칙에 따라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서 을은 선의이고 and 뭐여야 되냐면 무과실여야 한다는 점이죠. 다시 한번요. 알아도 무효고 그죠? 알 수 있어도 무효니까 원칙에 따라서 유효하기 위해서 을은 선의이고 뭐여야 돼요? 무과실여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항상 민법은 의문이 생겨야 돼요.
어떤 의미 생기냐면 원칙이 더 어렵다는 거죠. 원칙이 경우의 수가 더 좁잖아요. 동의하시나요? 원칙에 따라서 유효하려면 선이고 거기다가 뭐 해야 돼요? 무관실 해야 되니까 원칙이 경우의 수가 더 좁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봐요. 상대방이 선의일 수도 있고 악의일 수도 있고 과실이 있을 수도 있고 무과실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 원칙에 따라서 유효하려면 선이고 무과실이지만 유효한 거고 무효는 악이어도 무효고 과실이 있어도 무효니까 실제로 뭐가 더 경우의 수가 어렵냐면 원칙이 경우의 수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거 아시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팔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원칙이 유효하다는 말은 을은 선의이고 무과실임을 추정받는다는 의미로 이해하게 됩니다. 원칙이 유효하다는 말은 을 스스로 자신이 선의이고 무과실임을 뭐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갑이 을에게 증여하겠다고 하고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에는 원칙이 뭐예요? 유효한 거니까 갑이 을로부터 무효란 이유로 돌려받기 위해서는 누가요? 갑이 을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지만 뭐 받을 수 있어요?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원칙이 유효하므로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임이 추정되므로 을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죠?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 꼭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병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제3자라고 하거든요.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만약에 을이 원칙에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을이 병에게 팔아먹는 것은 지꺼 지가 팔아먹은 것이니까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항상 뭘 갖게 되는 거죠?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점이죠. 다만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무효여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병이 선이어야지만 소유권을 갖고 악이면 뭘 갖지 못하냐면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통정어휘 표시가 뭐 예외적으로 뭐인 경우에만요? 무효인 경우에만 제3자는 선이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원칙에 따라서 유효한 상태라면 그때는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병은 제3자로서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요. 무과실까지는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앞으로 배우는 모든 제3자는 다 선임을 추정받기 때문에 스스로 선임을 뭐 할 필요 없냐면 입증할 필요도 없다는 것까지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시험 문제 나오면 아주 전형적으로 나오는 것이니까요. 요 사례만 좀 확실하게 분석하시면 돼요. 끝입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84페이지로 가요. 자, 84페이지 가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적용 범위가 나와요. 1번.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에도 적용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없다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무효일 수가 없으니까 항상 뭐 하게 되냐면 유효하게 되고요. 2번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는 일단 가족법상인 혼인 약혼 이혼과 같은 가족법상 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근데 판례가 나오는데 시험 은근히 잘 나오는데 자 우리가 배우는 민법은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입니다. 따라서 공법적 영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판례는 뭐냐면 공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 사법상 행위가 아니라 공법상 행위이기 때문에 민법상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하는 규정에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따라서 항상 유효한 거죠. 대표 예제 풀어볼게요.
갑은 증여 의사도 없이 을에게 자기 소유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약속한 후 그 이행으로 을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거죠. 자, 요 사례입니다. 그죠? 자, 보세요. 1번. 갑에게 증여에 진정한 의사가 없으므로 위 계약은 을의 선의 악의 관계없이 무효이다. X죠. 왜요? 진의한 의사 표시는 원칙이 뭐한 거죠? 유효한 거니까요. 2번. 을이 계약 체결 시 갑에게 증여 의사가 없음을 모른 경우에는 증여 계약은 유효함으로 X입니다. 자, 원칙에 따라서 유효하려면 AND예요. 그래서 을은 선이고 AND, 뭐까지? 무과실까지 있어야 유효한 거예요. 따라서 모르기만 하면 선이면 유효라는 질문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3번. 을이 계약 체결 시 갑에게 증여 의사가 없음을 알았더라도 증여 계약은 유효함으로 X입니다. 을이 악이 알았다면 진의한 의사 표시는 뭐가 되죠? 무효가 되고요. 4번. 을이 계약 체결 시 주의를 다했더라면 갑에게 증여 의사가 없음을 알 수 있었을 경우 이게 뭐죠? 과실이죠. 과실이란 말은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것이니까 알아도 무효고 알 수 있어도 무효니까 과실이 있더라도 증여 계약은 유효함으로 X가 되는 거죠. 5번. 을이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는 제3자 병에게 위 부동산을 전매했어요. 그러면 병이 만약에 선이라면 어차피 유효면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고요. 무효래도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가지니까 병이 선이라면 요 증여가 무효든 유효든 따질 필요 없이 항상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기 때문에 갑은 증여의 무효를 주장하여 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요. 답은 뭐죠? 5번이죠. 가장 전형적인 문제니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되고요. 좀 쉬었다가 통정어휘 표시 보도록 하겠습니다.